누가 노래 불러. 따르고 따르는 당신 마음 주고 정을 준 게 바보였구나. 사랑한 내가 바보였구나. 와, 여기가 그러면 산정상 그 주막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구나. 아니, 근데 일 안 하시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뭐 손님 없을 때 노래도 부르는데. 손님 없을 때 노래 부르는데. 아, 손님 없을 때는 노래도 하고. 예. 그럼 저 혹시 안에 구경도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예. 우와, 이 벽봐. 우와, 이게 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낙서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토담 이것도 직접 막 이렇게 다 이 진흙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 황토로. 와, 농막을 손수 개조해 주막으로 만들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여기 산정상 갔다 왔거든요. 네. 아, 여기 직접 어머님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수구나. 아, 여기 맛은 어떠세요, 근데? 아, 근데 제가 처음 왔는데요. 네. 가격도 싸고 음식도 되게 맛있네요. 손님을 아주 기중히 여기시고 하니까 한 분이라도 오시면 항상 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배려를. 예. 사람들과 정을 주고받으며 귀한 인연은 쌓여만 갑니다. 아, 이거 소뚜껑이네. 네. 우와, 이것도 정말 오래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다 하면 손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맛있고. 소뚜껑 한 번도 이거 안 해봤는데 한 번만 뒤집어보면 안 돼요? 뒤집어보세요. 아, 긴장돼. 이거 망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자꾸. 어머니! 어머니, 들었어요! 어머니! 망쳤네. 어머니, 근데도 향은 좋아. 청양고추 쓸어 넣으셨나 봐. 네. 파란 그 향이 너무 좋아. 와, 이 바삭거림. 우와. 와,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드셔. 뭘요? 두부. 잠깐만, 여기 내가 그걸 보여드릴게. 두부? 그 아이스박스 아니에요? 이거 아이스박스. 여기다 보관하는 거. 어, 두부를 거기다 보관해요? 어? 그러지 마. 페트병은 얼음 얼린 거 밑에 두부가 있어요? 네, 네. 얼음 챙기고 위에다 얼음 챙기고. 심을 안 내기 똥놈이라 부대셔요. 아, 두부를 이렇게 쌀 또 한 번 데치는 거예요? 보이는데 고소라고 써 있어요. 고소하다. 오, 뜨거. 고소해. 여기 당장 안 쳐. 아무것도 안 쳐도. 가자. 우리는 우정. 알겠습니다. 나도 계속 같이. 가시죠. 아, 이게 뭐 와가지고 판 거예요? 돼지, 멧돼지. 여기 봐봐요. 이렇게 많이 빠지게. 이거... 저거 봐요, 저. 아, 근데 어제 그랬나 보네. 우와, 돼지가 이런 거라고요? 응. 이거 봐요, 여, 다 팠잖아, 이렇게. 여. 이거 도둑이에요? 네, 여. 와, 도둑이야. 어떤 도둑이 좋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만은 이렇게 자연산으로 키우는 건 여기 도둑도둑해. 그래, 이 도둑은 진짜 그대로 도둑도둑해요, 도둑이야. 아아 아. 더덕 하잖아요. 그래서 더덕이래요. 어, 흠집 남은 가득 지갑 못 받아. 그럼 아버님, 까진 놈은 우리 올라가서 먹을까요? 그러면 맨날 먹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해? 팍팍 찍으면 안 돼. 살살 해야지. 예. 아, 깨질까 봐. 아, 무서워. 아, 그게 뭘 무겁다 그래. 반자루도 가지고 가는데. 어머니, 이게 엄청 무겁대요. 어, 이렇게 많이 탔어. 이래가지고 굵은 거만 고르는 거야. 어, 누가 캤어요? 더덕 지금 방금 캐왔어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어치만 줘. 아유, 많이 드립시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봉지 다 싸그리. 내가 캔 거 다 팔았어. 내가 캔 거 다 팔았어. 바로 주는 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시간이 몇 시야? 시간이요? 왜 이래 빨리. 아, 그게... 뭐예요? 지금 5시. 하마?
5시요? 네. 불 떼이지 그럼 얼른. 얼른 불 떼이 그럼 얼른. 야, 근데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막 이 눈 따갑고 매캐한 냄새 올라오고 숨쉬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그거 뭐예요? 간수요. 간수? 네, 부부 간수 이렇게 주면은. 어, 몽글몽글하네. 응. 아, 어머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순두부? 네, 순두부 되지. 여기다가 간장 뿌려 먹어 엄청 맛있는데. 그럼 당연히 맛을 봐야지요. 아유 허준 씨 맛이 어때요? 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저 와. 옛 방식 그대로 느릿느릿 만들어가는 산골표 순두부입니다.